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달성 톡파원 이영욱입니다. 입추도 지나고 더위도 한풀 꺾였는데요. 지금쯤이면 대롱나무가 절정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달성군이 대롱나무 명소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롱나무 스팟도 둘러보고 우리 지역 사적지도 둘러보려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얼핏 보기만 해도 굉장히 운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화목정이 대구 유형문화재면서 우리나라 보물이래요. 예, 이곳 화목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해설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구 문화관광해설사 송은석입니다. 이곳 화목정은 어떤 곳인가요? 예, 이 화목정은 우리 그 달성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자원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도에 지금 대한민국 보물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저랑 같이 안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이 바로 화목정, 이제 정자가 됩니다. 이 화목정은 뭐 크게 세 가지 주요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 조선시대 인조임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인조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 여기 한번 다녀가셨다 그래요. 인조임금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은 200냥을 하사를 하면서 처마, 이렇게 정자 처마에 부연을 달아라 하는 그런 또 스토리도 있고, 세 번째는 이 정자의 이름인데 당나라 때의 아주 유명한 문인인데 왕발의 등왕각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거든요. 그 글에서 이제 노을하자 그리고 따오기 목자 두 자를 빌려와서 이제 화목정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죠. 와, 여기 화목정에 오니까 진짜 예. 이 대롱나무가 절정이네요. 아마 우리 대구 광역시 안에서 이 여름철 대롱나무는 아마 여기 화목정보다 더 예쁜 데가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기가 우리 달성군 합인면 그 묘골이라 그래요. 묘골.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엄청 특이하네요. 그 묘골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크게 의미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 마을의 그 지형이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묘하다 그래요. 그래서 묘하다. 묘골. 두 번째는 여기가 조선시대 때부터 그 사육신 여섯 분을 모신 사당이 있었다 그래서 네. 한자로 사당 묘자를 써서 또 묘골이라고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을이 형성된 유래가 네. 아주 특이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아주 신기할 묘자를 써가지고 네. 묘골 이렇게 불리는데, 박백년 선생의 이제 후손들 마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 보이는 돌이 뭐 같이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절구통처럼 생겼는데 절구통인가요 혹시? 그 절구통처럼 보이죠, 그죠? 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한 물건인데 이 정체가 밝혀진 게 채 한 달밖에 안 됐었어요. 한 달이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왜 태실이라고 들어보셨죠? 태실. 네. 조선시대 때 왕자 또는 이제 공주들이 태어났을 때 그 태를 이렇게 봉해가지고 땅 속에다가 이제 묻는 건데 네. 바로 그 태를 묻었던 이게 태함이라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이게 여러 군데 장소를 옮기고 있다가 네. 이 자리로 가져오게 됐는데, 역시 이 묘의 주인이시기도 한 이 마을의 주민이세요. 주민이 이걸 다시 찾아서 마을 입구, 자기 고향 마을 입구 앞에 이렇게 다 옮겨놓은 거죠. 와, 여기 엄청 웅장하고 네. 거대한 비석인데 네. 이 비석은 어떤 비석인가요? 사육신 여섯 분, 그러니까 여섯 분들을 각각 한 면에 그분의 이름, 그 다음 그분의 관직, 그리고 그분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육각졌다 그래서 흔히 육각탑 이렇게 많이 불려요. 육각탑. 육신사 바로 옆에 보면 이제 태고정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제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현재 역시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박백년 선생을 추모하고 기린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정자이면서 제실 같은 건물이에요. 오늘을 위해서 제가 박팽현 시조를 외워왔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놈해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마을 입구에는 묘골 마을의 사랑채 역할을 하는 한옥 카페가 있는데요. 박팽현 선생님의 후손분이 직접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튀지 않고 마을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진 것도 좋고요.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잘 느껴져서 좋네요. 와,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막김차림과 그리고 아이스크림 빙수가 나왔는데요. 요즘 오마카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막김차림. 정감 가고 더 좋죠?
바닐라빈 크림 위에 계절 과일이 곁들여진 슈크림 빵. 이게 달콤한 크림 위에 상큼한 산딸기가 올려져 있어서 훨씬 맛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 견과류와 유자청이 섞인 고가함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견과류랑 그리고 달달한 곶감의 맛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맛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묘골 마을에 방문하셔서 육신사도 관광하시고 카페에 방문하셔서 시그니처 메뉴인 막긴 차림 그리고 아이스 빙수도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흐드러지게 핀 배롱나무도 눈에 담고 전통이 이어지는 마을의 역사도 알 수 있어서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웠는데요. 깊은 역사를 지닌 마을에 시간의 흐름이 겹겹이 쌓여졌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여러분도 배롱나무 꽃이 다 지기 전에 꼭 한번 놔보세요. 그럼 안녕!